레인보우 식스 시즈 저택맵 내부 오브젝트 명칭 및 소개 가이드 영상입니다. 지하 1층부터 차례로 위에 맨 위층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시작한 좀 많이 넓은 방이 많이 넓은 지하가 차고입니다. 차고에는 요트와 자동차가 있고요. 예, 말고도 옆에 이렇게 구멍을 뚫어주시면은 앞에 보이시는 것이 정면 앞에 보이는 게 상대팀 정면 스폰 포인트입니다. 강 선착장 또는 플리스 라인이라고 부르고요. 네, 여기는 차고 앞에 보이시는 것이 바로 강 선착장 그리고 요트 그리고 여기는 차고입니다. 요트, 자동차, 여기는 차고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저는 세탁실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세탁기가 두 대밖에 없지만 저는 세탁실이라고 부르는 것이 제일 편합니다. 네, 여기 세탁실 뭐 세탁실에서 트랩도어 세탁실 트랩도어 및 여기는 뭐 세탁실 병 옆 이렇게 병 옆 이렇게 보이는 대로 뭐 뒤에 이렇게 계단 옆에 있는 가구 여기는 가구 뒤 이렇게 설명을 하신다면 좀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세탁실을 지나서 여기는 1층 지하 1층 통로입니다. 통로 그리고 여기는 좁은 계단 이 계단을 통틀어서 좁은 계단이라고 말을 합니다. 좁은 계단 여기는 통로입니다. 통로 그리고 여기는 헬스장에서도 트랩도어가 있어요. 있지만 그래도 여기 트랩도어 밑에 여기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여기는 덤벨 뒤 여기는 악력기 뒤 번지프레스 뒤 이런 식으로 세 개의 엄폐할 곳이 있습니다. 여기 총태로 헬스장을 부르고요. 헬스장 악력기 뒤 펀치프레스 뒤 덤벨 뒤입니다. 여기는 총체로 헬스장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공구룸입니다. 공구룸에서 이렇게 문을 뚫고 밖으로 나가시면은 APC 계단을 토대로 계단을 기반으로 여기는 APC 스폰지역 여기는 정면 건설현장 스폰지역입니다. 네, 다시 여기는 주방으로 가는 계단 또는 헬스장으로 가는 계단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주방입니다. 주방 여기 트랩도어 주방 트랩도어고요. 주방 트랩도어 밑이 세탁실 트랩도어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테이블룸 큰 테이블이 있죠. 테이블룸 뒤 여기는 테이블룸 여기는 가구가 딱 똑같은 거지만 여기는 가구만 있고요. 여기는 캐리어가 있습니다. 철제 캐리어. 여기는 캐리어 뒤 여기는 가구 뒤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까 전 지하와 똑같이 폴리스 라인 즉 강 선착장 스펀지역이 보입니다. 여기는 오피스룸이고요. 여기는 오피스룸 가구 뒤 또는 책상 뒤 그리고 부수시면은 여기서 오른쪽이 강 선착장 스펀지점 여기서 왼쪽이 건설현장 정면입니다. 정면 네 여기입니다. 다시 오피스에서 테이블룸을 지나서 여기는 주방에서 중앙홀로 나오겠습니다. 여기는 중앙홀입니다. 여기 계단을 통째로 중앙계단이라고 부르고요. 여기를 부수시면은 정면 여긴 정문이고요. 정면에 보이시는 것이 건설현장 스펀지룸입니다. 여기가 당구장이고요. 여기가 통째로 당구장 여긴 당구장 다트판 여기 다트판 있죠. 여긴 당구장 TV 옆 여긴 당구장 책꽂이 옆 여긴 당구장 창문 옆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창문을 보시면은 여기 또 정면 앞에 보이는 것이 건설현장입니다. 건설현장 그리고 여기가 아까 전에 여기 지하로 가는 계단 공구룸으로 가는 계단이죠. 똑같이 왼쪽에는 APC
장갑차 구역이고요. 오른쪽에는 건설원장 구역입니다. 여기 위에 보이는 것이 저격 포인트고요. 여기는 1층 통로입니다. 여기는 1층 통로. 여기 당구장 여기서부터 여기 주방에 들어가는 입구까지 1층 통로라고 부르고요. 여기는 좁은 계단. 아까 전에 지하 1층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좁은 계단입니다. 좁은 계단. 여기를 부수시면은 저격 포인트가 보이고요. 그래서 여기를 여기 나무바닥 이렇게 좁은 계단에서부터 중앙 홀로 내려가기까지 계단이 저격 포인트입니다. 저격 포인트. 다시 좁은 계단에서 왼쪽이 크래프팅 룸이고요. 크래프팅 룸. 다시 좁은 계단에서 오른쪽이 퀴즈룸입니다. 퀴즈룸 쪽에서도 창을 보시면은 이쪽에는 저격 포인트고요. 저격 지점이고요. 이쪽이 APC, APC 구간. 여기는 여기는 지붕, 퀴즈룸과 마스터 베드룸 사이에 있는 지붕입니다. 퀴즈룸 지붕 또는 마스터 베드룸 지붕이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아이방 지붕 또는 안방 지붕. 네. 그리고 다시 크래프팅 룸으로 들어와서 크래프팅 룸 사이, 창문 사이 여기는 건설현장 스펀지점입니다. 건설현장 스펀지점이 보입니다. 나무에 가려서 잘 안 보이지만 건설현장 스펀지점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크래프팅 룸 지붕입니다. 크래프팅 룸 지붕. 크래프팅 룸 유리창. 크래프팅 룸 유리창. 크래프팅 룸 지붕. 여기가 지붕이고요. 여기 앞에 바로 보이는 것이 유리창. 그리고 안에 들어오면 크래프팅 룸입니다. 여기는 크래프팅 룸 통로. 크래프팅 룸 통로. 여기 중앙. 중앙 저격 포인트로 가는 통로입니다. 자, 여기 트랩도어가 있지만 여기 트랩도어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 트랩도어는 헬스장으로 가는 계단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여기는 또는 주방으로 가는 계단입니다. 여기를 통틀어서 네, 넘어가고요. 여기는 통틀어서 안방 또는 마스터 베드룸이라고 말합니다. 마스터 베드룸이고요. 여기 뚫으시면은 아까 전과 마찬가지로 아이방과 캐시룸과 이어지는 지붕입니다. 캐시룸과 이어지는 지붕입니다. 여기는 옷장. 옷장이고요. 옷장. 여기 통틀어서 옷장. 네, 옷장이라고 부르고요. 여기는 침대 뒤, 마스터 베드룸 침대 뒤. 여기 마스터 베드룸 가구 뒤. 여기는 마스터 베드룸 화장실 옆. 화장실 옆. 가구 뒤. 침대 뒤. 여기 통틀어서 마스터 베드룸. 마스터 베드룸 지붕. 여기는 옷장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여기를 통틀어서 화장실이라고 말하고요. 여긴 세라믹 블럭이 있는 데가 샤워실. 세면대. 세면대 옆. 변기 옆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앞에 보이시는 것이 저격 포인트고요. 밑으로 내려가시면은 중앙계단입니다. 여기를 통틀어서 중앙계단이라고 말하고요. 마지막으로 여기를 부수시면은 네. 크래프팅 룸 지붕과 이어지는 네. 화장실 지붕. 화장실 지붕입니다. 화장실 지붕 앞에는 네, 화장실 지붕 앞에는 폴리스 라인 즉 강 선착장 스펀지점이 보이고요. 앞으로 쭉 가시면은 크래프팅 룸 지붕으로 보시면은 건설 현장 스펀지점이 보입니다. 여기 밑에가 정문이고요. 네, 여기까지 레인보우 식스 시즌 저택맵 오브젝트 명칭 소개 및 가이드 영상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APC 장갑차 스펀지점입니다. 여기 앞이 폴리스 라인. 이쪽이 폴리스 라인이고요. 강선착장. 여기가 옆길 스폰 포인트입니다. 옆길 스폰 포인트는 어차피 갈리는 곳이기 때문에 네, 폴리스 라인 또는 그러니까 강선착장 또는 APC룸은 갈리기 때문에 옆길에서는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택맵 내부 명칭 가이드 영상이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